자, 장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 걱정되는 거죠, 지금.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제가 또 네이버에서 살짝 살펴보니까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1% 가까이 네. 지금 양시장 다 빠졌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7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 0.9% 정도 하락 출발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이제 949포인트 0.9% 이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제 뭐 코스닥이 모처럼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일단 되돌리는 다시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쪽에서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밀리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한 5%나 그래서 주가 좀 빠진 하루 해버렸더만 예. 필반이. 근데 마이크론은 또 CEO가 자기 주식 매도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더 빠졌던 것 같아요. 빠진 이유가 저번에 자사주 매입해서 더 오른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CEO가 매각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폭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 가까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4%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고 뭐 아침부터 퍼렇군요. 네. 보니까 아까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뭐 이제 위탁 생산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4% 올랐고 셀트리온 1.2% 정도 반등을 했고 LG화학도 오늘 주가가 다시 70만 원 넘어서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강세 보이는 기업들이고요. 하이닉스, 뭐 크래프톤, 넷마블, LG전자 한 2%씩 일단 주가가 좀 밀리고 있고 뭐 호텔신라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또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대부분 한 1% 이상씩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기업들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밀리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3%가 어제 최선을 다했는데, 예? 네, 어제 김 박사님 어제는, 모시고 예. 제가 지금 문자 넣었어요. 지금 누구한테요? 영익자께.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네, 마지막 카드. 네, 우리 네. 필승 카드. 네. 김영익 교수님 네. 조만간 등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도 다 뭐 하락세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제 메드팩토는 3% 정도 오르거든요. 3.9% 오르는데 그 신한증권에서 방금 보고서가 나온 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썼더라고요. 메드팩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벡토선입이라는 이제 비소세포 네. 폐암 치료제 이제 그 같이 키트로당 병용 치료를 하는데 네. 그게 효능이 없는 그러니까 효능이 없다기보다는 뭐 부작용 얘기가 나왔는데 1차 치료제로서 이미 그 키트로다가 어느 정도 효능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벡토선입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대장암은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대장암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가치만 해도 1조가 넘는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메드팩토가 오늘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5% 네. 정도. 참고로 그 비소세포가 아니고 비소세포입니다. 아, 비소세포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비소하면 뭔가 이게 독성 있는 물질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비 소세포 작은 세포에 아, 그, 그게 좀 차이가 그, 좀 있고요. 네. 공부 좀 했는데도 잘 거라고. 하정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구만. 하정이. 네, 응?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도 이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 세, 그러니까 폐암이 거기에 종양이 생기는 거잖아요. 폐에. 근데 소가 작은 세포고 작은 암세포. 네네네. 비소는 맞습니다. 작지 않은. 약간 아, 큰 세포 그 네네네. 뜻이래요. 근데 그게 80%가 넘는데요. 폐암의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이라. 그래서 그게 좀 시장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명적이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 임상이 이제 반려되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사실 메드팩토. 네, 장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메드팩토나 셀트리온 제약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빠지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건 뭐 TCK 또 ST팜, 뭐 동아기업 원익IPS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들도 네, 바이오 이런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대부분은 다시 어제 뭐 상승을 좀 뒤로 쳤고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한 279억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도 한 200원. 어제는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됐고,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오늘 청약 증거금 환불이 들어올 텐데 일단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한 1,100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오늘은 또 콜옵션도 일부 매수하고 있어서 옵션, 그러니까 파생 쪽은 조금 상승 쪽으로 외국인들 잡는데 현물 매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오늘 뭐 건설 화학주 좀 사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는데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업종 좀 팔고 있고, 어제 샀던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564억, 연기금이 한 340억 정도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일단 밀리고 있는데, 좀 오르는 섹터는 일부 창투사주들 조금 오르고 있고, 뭐 토스 관련주라든가 네. 바이오시밀러 이쪽 일부 오르고요. 뭐 거의 오르는 섹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섹터 그래요.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군요. 보니까.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가 일단 반도체 대표죠. 하이닉스랑 DB하이텍이 좀 한 2%씩 빠지고 있고, 정유주도 좀 빠지는 이유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한 3% 빠지다 보니까 좀 정유주의 영향을 주고 뭐 있고. 근데 카카오페이가 좀 오르네요. 보니까 예, 오늘 카카오페이 오르고 삼바가 좀 오르고 그죠? 예. 대형주 중에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도 일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도 그렇고 뭐 경기 민감주 이게 가릴 것 없이 지금 뭐 거의 다 그냥 지수 약간 회복세인데 예, 개인들이 사는 있습니다. 건가요 지금? 예, 개인들은 좀 사고 있어요. 그 한 900억 정도 코스피를 730억. 아 오늘 참 돈이 들어왔군요. 예, 오늘 LG엔솔 예.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다시 빠져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너스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 이번에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아 그건 뭐 많이 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 다시 이제 집어넣으시겠죠, 네. 그죠? 좀 대출금도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저 영익자님이 다음 주 금요일 날로 확정이 됐네요. 아 그래요? 금요일 출연 확정 지금 막 됐습니다. 네. 바로 실행에 옮겨버리지. 다음 주 금요일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땡겨야 되나? 금요일까지 우리 권 기자를 금요일로 보내고 영입자님을 월요일로 금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별일 없겠지 뭐. 에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은 이제 그냥 거의 대부분 하락한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바이오하고 카카오페이 그 정도 LG생활건강 이게 다 대부분 낙폭과 대주예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런 몇 개 종목 빼고는 1에서 한 2% 정도씩 늘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괜찮은 거 좀 소개해 주시면서 장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 KB증권의 이윤택 연구원님은 이제 1월 달 FMC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과 이제 자신의 생각이란 이제 보고서 좀 썼는데, 사실 지금 1분기 다음 주 FMC가 열릴 텐데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1월 달에 양적 완화가 완전 종료되고, 그다음 3월에 이제 FMC에서 25BP 0.05% 이제 올리는 2.5%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이제 한 번에 0.5% 올리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축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QT 대차 대조표를 이제 축소하는 시점을 이제 앞당기는 게 좀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할 부분들인데, 이제 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연준이. 실수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2018년도에도 경기가 급냉하고 있는데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사실 금리를 계속 올려버렸거든요. 그때 나스닥이 20% 급락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에도.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이제 뭐 김프로님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인플레를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또 인플레 때문에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좀 안 된다. 그런 좀 얘기를 해줬고, 하반기에 긴축 속도를 높여야지 상반기 너무 빠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는 경기가 지금 모멘텀이 꺾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경기가 확장되는 걸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 올리게 되면 시장에 영향도 없고, 경기 올릴 때 금리 올리는 건 큰 뭐 영향을 안 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좀 빨리 올리는 것 자체는 증시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달 FMC의 연준 강도, 진짜로 봄에 계속 그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또 약간 지연된 시각을 보일 것인지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KB증권의 의견은 좀 여름 이후에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 네. 네, 미국은. 왜냐하면 경기가 하반기에 확장되면 경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물가 잡으려고 너무 빨리 올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네. 연준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 의견은. 너무 확인하고 한다. 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지. KB증권 얘기를 들으면서 연준이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네, 맞아. 이번에도 잘못했어. 좀 너무 실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원님은 그 시장에 이제 온도 매주 이제 금요일날 자료가 다음 주 전망 나오는데 일단 그 좋은 점도 좀 얘기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중국이 어쨌든 이제 금리를 두 달 연속 낮췄잖아요. 대출 네. 금리를 어제 낮췄고 특히 부동산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 낮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좀 강력하고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월 중에 이제 전인대 앞두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 이후에 개인들의 자금이 어쨌든 이제 많이 또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무려 114조 원인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돈이 갈 데가 없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벤트나 뭐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인데 이게 뭐 당장 또 들어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LG엔솔 이 청약 열기를 봐서는 주식시장 주변에서 계속 맴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이벤트로는 어쨌든 FMC 수요일 날 그 26일이죠. 26일 날 이제 F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다음 이제 애플 실적 발표 네.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지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그 거래소에서도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좀 약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상장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 지수에 편입을 좀 안 시킨다든가 네. 이게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도 대응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 투자도 아무 대응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 따상 가버리면 시총 비중이 7%면 이건 무조건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건 다 던져 버려야 돼요. 엔솔 담기 위해서 던져야 되니까. 안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도 급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게.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왜곡되는데, 그럼 뭐 기관 투자들도 인덱스나 이런 건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저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네, 네, 네. 지수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할 거고 왜곡될 텐데. 그래서 요거를 좀. 근데 아직 거래소에선 그냥 뭐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예가 있나요? 그렇게 뭐 어떤 시총 비중 때문에 뭐 인덱스에 편입을 안 시킨다든지 뭐 그런 전례가 있어요? 아니 아직 제가 그거는 그것도 네, 그 뭐 시장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시장에 이제 이게 반응하면 어떡하냐. 다른 카뱅이나 이제 크래프톤하고 다른 게 너무 크잖아요. 시총이 전례 없잖아요 지금. 전례 없는 상황이니까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네네. 분명히 다음 주에 엄청난 혼란이 한번 올 텐데 이 상태면. 아, 코스피백 같은 경우는 그냥 저 뭐 유동 비율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시총으로 그냥. 아니 코스피 200은 유동 비율로 들어가요. 코스피 200은 그 어차피 본지. 편입이 본 유동 2월 아마 9일날 될 거예요. 지금 얘는 코스피 지수 얘기하는 거죠. 네, 지수. 네, 지수. 코스피 200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200은 지수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당장 지수에 다음 날 편입 때부터. 근데 기관들 기관들 벤치마크를 뭘 뒀어요? 코스피 지수를 뒀어요? 아니면 200을? 근데 그건 이제 다 다르죠. 200 대부분 200을 쓰긴 하는데. 그냥 이제 인덱스 그냥 맞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걱정되냐면 저번에 카카오뱅크 상장한 날도 그랬거든요. 상장한 다음 날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은 환물받은 돈으로 갖고 있다가 그 수급으로 우량주 폭락해버리면 그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개인 투자분 뭐 그러셔도 상관없죠 뭐 그거는. 아니 기관은 어쩔 수 없이 팔로우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2020년 3월 달에 개인이 줍줍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기관은 로스컷을 했어야 되거든. 외국인과 네, 기관은 무조건 팔아야지. 아예 삼성전자 4만 원에 뭐 자기네들 뭐 버티면 올라간다고 생각했겠지. 네. 근데 저도 그걸 해봐서 알지만 부장이 불러요.
김펀? 김펀. 네, 이거 노스카시야 그럼 말 안 듣잖아. 1차 경고 주고 그 더 말 안 듣잖아. 그럼 펀도 환수가 돼요. 펀도 환수되고 옆에 사람한테 줘버려. 아니면 그 옛날에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어. 지손으로 지손 못 친다 이거야. 그래서 노스카 전담 매니저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 아 그래요? 아니 그 진짜 그 이게 트레이딩 하는 데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위에서 엄청 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자기가 팔기 싫어도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 단위로는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 회사님께 로스카 유예 신청서를 내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안 됩니다. 딱 그러면 이제 대표 회사가 그랬지. 한 번만 더 하면 잘라버린다. 그때가 거의 바닥이야, 근데 대부분.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LG 엔솔이 이렇게 지수에 왜곡을 좀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김선님 말씀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 왜곡되게 싸게 나온 친구들을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이제 뭐 살 찬스라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단기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면 변동성이 있는 거는. 시간을 두면서 이제 기관도 거기에 적응해 나가면서 네. 회복이 되거든. 맞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에 관련 없는 대기 자금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네. 그 수급으로 어차피 그 팔아서 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그거는 이제 단기 중기를 놓고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동해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만약에 이제 기관은 어쩔 수 없다면 그거야 뭐 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굉장히 왜곡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지수. 이 증권가에서도 이 엔솔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군요. 엔솔이 진짜 증권업계 지금 화제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또 수백억이야. 아. 상장 주간 수수료 있잖아. 네. 그 대박 난 거지 또 거기. 아. 돈 버는 방 근데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네.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넷플릭스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넷플릭스? 올블루에서 저거 코스닥이 한 0.55% 정도 마이너스고요. 코스피도 0.74 요 정도 마이너스니까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 네.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19% 아직. 넷플릭스 마세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자, 종프 괜찮네. 아니 그러니까요. 평상시하고 비슷하다. 평상시하고 비슷. 아 평상시보단 좀 낫죠 이 정도면. 평상시 비슷해.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일단 제 포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급나가 뭐 종목이 막 폭 나간다는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거의 다 지금 왜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2.8% 빠졌죠. 예, 하이닉스 거기 삼성전자 1.3% 빠졌기 때문에 예. 사실 지수 코스피 0.7% 빠졌거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영하고 나면 다른 거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좀 방어를 해줘요. 조금 카카오 뭐, 그룹주가 다 올라가. 그러네. 카카오 페이가 급등하고 있고. 뭐야? 카카오 뭐 다시 소각하나? 뭐왜 카카오페이는 이제 경영진이 물러났더라고요. 어제 네. 뭐 일단 물러났고 카카오에는 이제 남궁은 단독 대표가 내정됐고 류용준 씨는 네. 이제 카카오페이에서도 그냥 다 물러나 버렸어요.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근데 아직은 뭐 자사주 매입이나 그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일단 오늘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이라도. 이런 게 이제 소비자 이제 B2C 비즈니스인데 네. 민심이 돌아서면 맞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은 진짜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은 네, 아 그거 한번 다시 되돌리긴 너무 어렵죠. 아니, 못 돌리지. 네, 그냥.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지. 네. 주저주저 하면 안 돼. 자 카카오 임원들이 주식을 다시 또 산답니다. 뭐야 비싸게, 다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비싸게 사고 보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야? 글쎄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재매입은 한다고는 하더라고. 아니 후드를 패시네요 오늘. 아비트라지야? 비싸게 팔고 싼 값에 다시 헐값 매입이냐 이런 일갈이 있었습니다. 살라면 비싸게 사라.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이제 산업 보고서 중에서 이제 대신증권의 박강훈 애널리스트가 카메라 모듈 올해는 뭐 계속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전망 보고서고요. 카메라 모듈 사업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뭐 당연히 뭐 폴더블 폰 쪽도 좋지만 그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또 AR, VR 글라스 이쪽으로도 좀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도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한테 또 좋은 점은 그 손떨림 보정 장치 있잖아요. 그 OIS. 예, 이게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고가 폰에만 들어갔던 건데 예전에 S 시리즈만 있었죠. 예. 네. 그럼 이게 들어가면 당연히 단가가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P와 Q가 같이 가는 거죠. 단가도 오르고 Q도 물량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이제 대신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카메라 모듈도 올해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정은 그 오늘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한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오늘 그 기사로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그 제네바 회담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증거금이 이제 환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상황 다시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0.85, 코스닥이 0.52 이 정도. 네, 0.85 중에 근데 뭐 내가 보니까 삼성전자 1.57, 하이닉스 3.2.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반영한 거지 지금. 네네. 거의. 네, 거의 이거 반영했다고 보면 되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고 카카오 페이가 어이 뭐 7% 이상 네, 올랐네. 카카오 페이가 그때 올랐어. 페이? 응. 네, 페이가. 왜요? 문제가 지금 카카오 페이잖아. 카카오 페이를 때려가지고 지금 문제였잖아. 네네. 근데 그 왜 오른 거예요? 그 주식매입 때문인 거죠. 다시 산다고. 네, 주식매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요? 근데 이제 워낙 빠져 있으니까 뭔가 재료가 하나라도 나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여튼 뭐 카카오페이를 네, 하든 그 뭡니까 그 뭐 어떤 금융 관련된 뭐 앱 같은 거 할 때 증권 앱도 그렇고 그때 이제 로그인 할 때 인증 같은 거 하잖아요. 뭘로 하세요 우리 형 김 프로님은?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 뭐 인증 단계를 패스 아니야? 정답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도 로그인을 하실 때 반드시 패스 인증서로 하시고. 아 이거 뜨던데 나는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거의 일부러 그냥 뜨던데 SK텔레콤 쓰는데. 네, 패스가 무조건 뜨게 돼 있죠. 뜨더라고. 무조건 떠야 되고요. 예, 그 패스 말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패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말 정산 로그인 패스 인증서 다들 핸드폰에 하나씩 깔아두시면요 이것저것 로그인하실 때.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또 중요 정보들 뭐 이런 거 로그인하실 때는 반드시 패스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젠가 누구랑 회의를 하는데 네? 우리가 IR 한다 그러죠. IR. IR 네. 인베스터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IR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SR로. SR. 셰어홀더 릴레이션. 어?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는 그 셰어홀더 릴레이션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네. 시가총액 한 1조 5천억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해주냐면 어떤 일본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네. 만약에 내가 있잖아 햄만을 해 니온햄이야에 네. 그러면 우리 셰어홀더들 있잖아 니온햄 20% 할인해줘. 아.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식료품 뭐 소비자 만들고 그거 할인 그리고 그거를 장기 보유를 했냐 단기 보유했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럼 철근 만드는 거는 뭐 철근 공짜로 줍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철근 만드는 회사가 예를 들면 나고야에 있다. 나고야 특산품을 줘. 실제로 네.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저것도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우리 기업들도 삼성 주주면 삼성 스마트폰 살 때 좀 할인해주고 우리 회사니까 결국 그렇지 우리 회사니까 그래야지 네. 내가 주주니까 내가 쓴다 이거야. SK텔레콤 내가 주주면 그 통신비 할인도 좀 더 해주고
우리 회사니까 내 회사인데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렇죠. 좀 더 오래 보유도 할 수 있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하이원이 우리나라에서 꼭 해줘요. 저 뭐지 저기 있잖아. 하이원? 강원랜드. 아 강원랜드. 아 실제로 강원랜드 해준다니까 리조트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주주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주는 데가 강원랜드야.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칩을 하나씩 주고 그러진 않아. 아, 네, 리조트 할인권. 네네네네. 네. 야 좋습니다. 하여튼 강원랜드. 다 아시네요. 강원랜드 주주 할인권. 네. 그런 움직임들 사실 요즘 이제 워낙 그 테크가 발달을 해서 그런 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내가 주주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도. 아이 그게 뭘 어려요? 주주명부 다 나오는데. 그렇죠. 또 주주명부도 이 패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뭐 스마트폰 있으면 요즘 뭐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 하면 애플 팔고 저 삼성전자 사겠다. 갤럭시 할인해주면. 아 무조건 가야죠. 아직 그 얘기는 마무리 안 됐습니까? 끝났어. 됐어요? 응. 됐어요? 됐어. 갤럭시입니까? 뭐? 갤럭시로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갤럭시 22. 됐어. 되겠죠. 확정됐다니까? 갤럭시 광고. 응. 고맙습니다. 아,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 근데 핸드폰은 어떻게 좀 뭐 협찬 안... 아, 자. 우리 광고비 받아서 그냥 우리 사자. 예, 뭐, 예 알겠습니다. 사세요.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많이 회복했다. 네 많이 좀. 네. 코스닥 거의 고압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